이게 뭐죠? 얼마 전에 노랭이가 나를 죄면서 한번 찍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분들이 많았는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음식이 준비된 겁니까?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어? 한 유튜버에게 저격을 당했습니다. 어? 저격이요? 산조 있습니다. 아주 그만두한 사람. 먹는 걸로 우리를 좀 도발했습니다. 우리를 마치 촬영에 대충대충 임하는. 아 진심을 다하지 않았다. 아 그런 방송의 노진심인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해서 오늘 우리 밥부리 최강 노랭이가 진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열심히 먹었거든요. 야, 그때 맞춤할 때는 노랭이가 중간에 끊겼어. 아 그치. 내가 끓이다가 끓인 시간이 얘 속도를 내 조리 속도가 못 따라갔어. 근데 오늘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노랭이의 행최병. 노랭이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침은 적당히 먹었고요. 공복이면 더 못 먹어. 지금은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아 배가 너무 고파. 오야 뚜뚜껑이 소리 봐. 풀 버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진짜 최적의 상태네요. 우리를 겨냥한 그분들과 같은 햄버거를 준비했습니다. 롯데리아의 불고기 버거. 네.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가 우리나라 대표 햄버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맛있잖아요, 일단. 양도 그 사이즈도 딱 그 뭔가 햄채면 타기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작지도 크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 이 몇 개나 드십니까? 나는 근데 아무리 불고기 버거라도 진짜 한 3개 먹으면 끝일 것 같아요. 저 진짜 장착했습니다. 3개도 많아 사실. 사실 2개부터 나는 입질 오거든. 일단은 그쪽은 11개를 먹었습니다. 이걸 11개?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5개를 준비했습니다. 다 뭘까 될까? 배고플 테니까 한번 일단 먹어볼까요? 출발하죠. 오케이. 바로 시작해봅시다. 햄버거. 패티. 평범한 불고기 버거입니다. 아무런 뭐 조작 같은 거 없습니다. 오자. 들어갔다. 먹다가 마실 거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뭐 콜라든 물이든 뭐지? 다 드리겠습니다. 햄버거 어디 찍어 먹고 싶은 얘기하고. 처음 두 개는 그냥 극락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진짜 맛있어요. 야 맛있다. 원래도 불고기 버거를 좋아라 해. 저 검은 소스가 너무 매력적이야. 그리고 이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라면보다 훨씬 나아요. 고기 야채도 있고 이건. 부담 없이 먹어도 된다. 요즘에 스펙 어떻게 되죠 지금? 몸무게 대충? 85 유지하고 있습니다. 85. 야 유지하터도 쉽지 않은데. 오늘 노랭이의 이 상태는 100% 풀 컨디션입니다 지금. 이게 또 맨날 먹었으면 물려서 잘 못 먹어. 간만이라서 그거 버프도 있는 거야. 그러네. 그걸 얼마 많이 먹어? 한 몇 년 될 것 같은데. 몇 년인가? 그래 그래. 야 지금 출발한 지 1분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개 1분 만에 햄버거 한 개면은 이거 뭐야. 이런 상 10분 만에 뭐 10개 싹 가는 거. 네, 15개. 이 20분 가. 20분 가 진짜. 와. 와. 긴장해라. 살림길도 안 걸고. 야, 문제도 원피스. 색깔도 차이 없네. 와. 현재까지 포만감 몇 퍼센트? 100%. 우와. 내가 배부르다고 생각하기 전에 빨리 입에 넣어야 돼. 인간 기침 타이틀 한번 하고 봐야지. 와 벌써 반절? 네 호박 났습니다 지금. 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옆에서 냄새가 내가 불고기 패티랑 소스 냄새가 엄청 장점이. 마요네즈랑도 소스가 궁합이 좋아요. 맞아. 와 이게 결이야. 와 지금 포만감 몇 퍼센트? 10%. 와 왜 변함이 없다고? 그대로 많이 안 돼. 원래 먹다 보면은 속도가 좀 느려지는데 그런 게 없어. 비슷해. 아니 촬영 전부터도 노래가 계속 막 햄버거 언제 먹노? 햄버거 언제 시키노? 배고프다. 계속 그런 얘기 해서 맞아. 마요네즈 소스 있는 거 맛있거든. 저기 진짜 저기 진국이야. 음료는 필요 없어요? 아 목마른데 물 좀 마실까? 물! 물! 목이 막히네요. 빵이라서 그런가? 탄산은 더 배가 부를 수도 있어. 아 그치 탄산 쓸데없이 가스가 찰 수 있어. 딱 입만 죽이는 정도. 빵만 조금만. 딱
있어. 역시. 아, 이 푸드 파이팅인데 거의 진짜. 야, 역시. 진심인데? 틀렸다. 왜? 아, 쟁여보니까 몰린다. 벌써? 아, 이게 포만감이랑 별도인 거지. 소스 준비할까요? 소스? 아니. 소스 안 돼? 배는 그래도 아직 좀 여유가 있나 보다. 아, 이게 몰리는. 이게. 3개 클리어. 아, 슬슬 무섭다. 3개 먹은 지금 현재 노랭이 포만감 몇 퍼센트? 10%. 와, 왜? 되게 뛰었어. 아니, 아까 10%였는데. 갑자기 왜 뛰었네? 왜 갑자기 배꼽 부르네? 소스. 뭘 소스? 소스 있는 부분. 소스 있는 부분. 포만감이라는 게 원래 먹다가 갑자기 확 올라와. 아, 이게 또 갑자기 먹어서 지금 혈당 스파이크도 좀 오는 것 같아, 애가. 아, 머리가 좀 어지러워 보여. 그 혹시 모르니까 머스타드랑 케첩 좀 주죠. 와, 11개 뜯어 먹었다. 아마 옛날 우리 동창들이 보면 좀 이상할 거예요. 노랭이가 갑자기 왜 푸드파이트를 하고 있는지. 아,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먹는 거야. 아니야, 아무튼 역시 10년 찍긴 다르다. 씨, 눈빛만 봐도 바로 그냥. 오래 씹지 마. 삼켜야 돼. 와, 안 넘어간대 얘. 아니야. 콜라 가져와. 케첩. 케첩. 이제 먹방 됐네. 여유롭게 케첩까지. 와, 케첩 보여주는 여유봐. 오, 미쳤다. 케첩 어때요? 케 보이게 되죠. 아이씨. 난 네 개. 야, 네 개. 죽음의 4 클리어. 거의 다 왔다. 다섯 개. 절반이다. 소스 필요한 바람. 콜라 언제든지 여기 있고. 야, 너희 한 개씩 먹어도 되겠다. 아니야. 저까지 한 개 더 먹어도 돼. 니 도전 더 하고 싶은데도 막힐 수도 있대. 그러니까 확실하게 길을 돌려보내서 지금 13개, 14개 먹어야지. 어지러운데요? 마이크 그만하고 빨리. 머스타드. 아니, 라면 다섯 개를 먹었는데. 노랭이 소스. 아, 머스타드. 노랭이 소스. 가자. 노랭이 소스. 노란 밥 못 받아야지. 와, 한입 크림 왔어. 별로다 이거. 아니, 왜 자꾸 별로지? 통기가 지났나? 칠리. 칠리도 괜찮겠다. 나쁘지 않아. 아, 근데 베이스에 변함이 없어. 한 개 먹듯이 지금 다섯 개째를 먹고 있습니다. 굉장하다. 칠리 별로가? 간장 가져와. 그냥 순정이 낫다, 순정이. 참기름 가져와야 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물린 거죠. 이거 물린 거야. 내가 부른 거야. 진짜 다섯 개도 많은 거 아니야? 아, 영상 못 쓰겠네. 의식이야. 보통 다른 분들 몇 개 드시지? 보통 한 다섯 개 정도는 드시네요. 다섯 개도 많아.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최소가 이제 다섯 개예요. 5개. 그러니까 다섯 개를 먹으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지. 아니, 노랭이보다 훨씬 큰 거구의 이런 분들도 7.5개 이렇게 드시네요. 와, 저는 다섯 개. 좋아. 뭡니까 그 마지막인 것 같은 그 제스처는. 안 해요! 빨리 까! 거기 있으면 빨리 까! 빨리 더 먹을 수 있잖아! 못 먹어! 빨리 까! 하나 더 먹을 수 있잖아! 여섯 개 딱 절반인데. 그렇게 하지 마. 아니, 이제 끝이야! 라면 또. 아니, 먹을 수 있겠는데, 방송 못 나가 그러면 더러워서. 라면 다섯 개, 햄버거도 다섯 개입니까? 라면 한 개가 햄버거 한 개인가 봐. 핫뿌리의 최강자, 노랭이의 햄최면 공식 기록 5개입니다. 와, 한국인 버거 5개. 5버거입니다, 5버거. 5버거. 야, 진짜 배부르다. 잡은데 지금? 배가 많이 나오긴 했네. 우리가 졌네요. 네가 해봐라. 제일 문제가 뭐야? 뭐 물리는 게 문제야? 뭐 배가 부른 게 문제야? 뭐야? 그냥 불러요, 그냥. 양이 많습니다. 원래 안 살았나 한 개 먹으라고 만든 거잖아, 이거. 이렇게 끝입니까? 당분간 햄버거는 쳐다도 안 볼 것 같다.
야, 남은 거 너희 먹어라 빨리. 아깝다. 먹어보자. 일단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벨은 3개에서 끝났어. 아, 잠깐만, 크냐 버거가? 양이 많아. 이 요즘 워낙 큰 햄버거가 많잖아. 그것 때문에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원래 양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햄버거가 7개니까 지금 먹고 있는 것까지 해서 8개 도전? 야, 다 다이어트 끝났을 만큼 고려했을 텐데. 오, 다이어트 끝나면 도전? 약속합니까? 다이어트 끝나고? 도전? 오! 진짜? 할 수 있지. 배가 너무 불러옵니다. 야, 한 개 먹을 때 배고파. 짜오는 몇 개 먹을 수 있어? 너 나 세 개 먹으면 진짜 배부를 것 같아. 완전히 알렸네요. 사실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고 아마 비웃거나 조롱 말고 박수를 쳐줄 거예요. 대단하시다. 역시 대장. 저희 소장으로 하겠습니다. 삼소장입니다. 다음에 또 누구의 어떤 도전 보고 싶은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여드리겠습니다.